충남도가 지난 4일 도청 본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하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안희정 충남지사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도정의 주요 현안을 여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진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안 지사는 당진 평택항 도개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시무 퍼포먼스에서는 희망풍선 날리기가 진행됐습니다.